아파트 하수구에서 왕고기나 잡으며 하루 종일을 보내는 애들. 서울 변두리 학교 앞에는 햇된 병아리를 팔고 비닐봉지에 사 담아 집으로 돌아가는 애들. 자연이란 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거친 벌판과 깊은 산과 긴 강물이란. 여름이면 그늘 밑으로, 겨울이면 양지 쪽으로 숨이 차게 옮겨 다니는 저 노인들. 모진 쇳바에 이리 깎이고 저리 구부러진 채 이제 마지막 일만 조조히 기다리는 이들. 세월이란 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덧없는 과거와 희망찬 내일이라. 오오 미친 운명은 광란처럼 나의 숨통을 조이고 나는 호덕이다 꿈을 깨고 그거 작은 역경 속에서 저 자신을 악대하며 돌고 나서면 또 거기 시련이. 휴식이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마음의 평화와 육식의 안식이란. 그의 노래는 별빛도 없는 짙은 어둠 속에 나와 화사한 그대 향락의 옷자락 끝에 묻어 발길마다 죄이며 떨며 매달려 이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의 노래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슬픈 활락과 전도된 가치 속에서. 그의 노래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슬픈 활락과 전도된 가치 속에서. 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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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워.